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예방과 즉시 분리 시행법 설명해 주신 게 그 내용일까요?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보완을 하고자 해서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라고 여겨진 학생을 좀 즉시 분리하도록 했고요.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긴급 보호 조치, 예를 들어 뭐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 상담, 뭐 조언이라든지 치료, 또 심한 경우는 심리적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같은 반에 있으면 학급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죠. 그래서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정 주요 부분은 학교장의 권한을 좀 더 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즉시 분리될 수 있는 조치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어요. 이게 취지 자체는 엄청 좋은데 오히려 근데 학교랑 학생, 뭐 교사들은 좀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사실 네. 이 모든 원인에 있어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, 너는 100% 피해 학생이고 너는 100% 가해 학생, 이게 초반에는 구별되지 않아요. 조사를 네. 하다 보면은 아, 또 모르는 사정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이라고 지목된 아이도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즉시 분리가 이루어지고 가해 학생 학급 교체되고 이제 분리가 돼버리면 얘는 이 가해 학생을 완전히 낙인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장이 제대로 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낙인을 시켜버리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피해를 받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구제받기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가해 학생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반면에 있어요. 이게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세부 지침이 갑자기 이제 학교로 현장에 내려와가지고 안 그래도 뭐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전면 등교를 준비해야 되는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법안 개정된 것까지 세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학교 현장에 좀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일단은 어떤 뭐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즉시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그 또래 상담사라고 하죠. 네.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같이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육성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. 뭐 소위 말해서 중2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. 예민하고 한참 뭐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이들이 터놓을 수 있는 뭔가 물꼬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떤 제도적인 정비보다도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. 그러니까 이 친구들 누군가 한 명만 그래 너도 힘든 거 내가 알아 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처럼 그런 정책들 어떤 뭐 제도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뭔가 터놓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마련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교폭력 뭐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시민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이다. 그러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다.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말씀하신 것, 부도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좀 직접 학교의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아이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여기서 이제 탁상공론으로 어른들이 학교폭력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자 네. 해서 탁자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벌이는 게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아이들의 니즈를 반영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그냥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네.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뭔 거 같니?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니? 이런 걸 마련해주면 훨씬 더 좋겠니?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요즘 아이들 생각 못 따라가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좀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와서 혼란을 주고 그 사이에 또 아이들은 계속 또 사고를 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한다고 하면 그냥 대강당에 학생들 다 그렇죠. 모아놓고 영상자료 틀어주면서 이거는 나쁜 경우다 그냥 이 정도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.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본다고 해서 아, 학교폭력 하지 말아야지 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. 그렇게 의무감으로 그냥 그런 교육을 그냥 해놓고 아 이런 거 네. 했으니까 뭐 그 생색내기용인데
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하고 지금 어른들하고 그 생각이 간극이 너무 큰데 네.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어른들만 얘기해가지고 좁힐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렵긴 한 것 같아요. 학교폭력 네. 문제. 이게 저희가 사실 학교폭력 문제를 언론에서 사실 자주 다루는 이슈는 아니에요.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배구 선수도 있고 아이돌도 있고 네. 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 쓰지만 일상에서 굉장히 많지만 잘 안 쓴단 말이에요.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뭐 은폐하려고 하거나 뭐 시시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뭐 있으면은 뭐 은폐하고 싶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돌리는 거겠죠. 그리고 네.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, 사회의 책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렇게 좀 무책임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인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조금 더 피해자 측면에서, 아이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. 저도 동감하는 게 사실 이 사건이 그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이슈화 시키고 공론화 시키면서 이 아이의 사정을 사회에서 들여다보게 된 거거든요. 네.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스트레스, 뭐 흔히 있는 뭐 스트레스다 뭐 이렇게 축소하고 은폐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부모가 이제 나서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. 네. 사회가 해줘야 되고 학교에서 원인을 조사를 해줘야 되고 그 부모가 하기 전에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축소시키고 좀 조용히 지나가 이번도 조용히 지나가겠지 하다 보니까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. 근데 그 역할은 분명히 학교나 사회가 했어야 될 역할이었던 네. 거죠. 보통은 이런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학폭위가 열리죠. 근데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냥 학폭이 통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빠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좀 그런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이들의 문제가 말씀드려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점점 나이대도 그 가해 학생들의 나이 연령대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네. 저도 들었거든요. 그런데 이 물론 피해 학생의 중심으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아이의 어떤 그런 걸 보호해 줄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 가해자라고 지목당하고 있는 아이들도 역시 아이들이거든요. 실수를 할 수 있고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교육 이든 부모이든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들이 이루어져야 이 아이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이 사람이 얘가 싫어. 얘가 그냥 미워. 아니면 얘가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 싫어. 이런 것들이 폭력으로 가고 더 나쁜 행동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부모들이 모두 쉬쉬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냥 이 아이는 잘하는 아이야 라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더 누적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뭐 부모를 가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이번 사건도 좀 어떻게 수사나 조사가 좀 진행되는지도 네.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